정말 팬들에게 너무 이런 대회에 제가 받았으면 너무 좋습니다. 저만 실전으로서 다른 팀들을 위해서 실책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상대 역습에 있는 그런 패턴을 갖다가 대비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. 빨리 잘 추세가지고 페이트들이 또 선수랑도 경기했기 때문에 정말 참 뭐 하나의 다른 것 같습니다. 왜 지금 강민수 선수를 가지고 지금 부상으로 왜 오신 게 좋지 않습니까? 이런 게 좋은 선수들도 많이 있었어요. 오늘 코치님들에게는 실수로 실전 상당히 본인들이 좀 발전할 것 생각하는데 그게 됐으면 하는 말입니다. 지금 저희는 선수층이 지금 뭐 또 저 밑에 가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선수 지금 해체까지 진행해 주는 것까지가 그런 조정에서 조금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뭐 저는 지금까지 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대항 실전보다 더 정말 무득점이 상당히 그렇고 빨리 이 좀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올해 전반이 투입되었을 때 쉽게 골 많이 하는 게 조금 부실하다 보니까 계속 상대의 역습을 주고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. 빨리 또 해가 바뀌었고, 또 상대는 또 상당히 선수 구성의 변화가 크게 있고, 바로 지금 좀 그런 상황이 있고, 이제 우리가 조금, 지금 상당히 이 시즌 초반에 지금 부상 잡았을 체력적인 지금 조정이 되고 있고, 그다지 많은 지진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, 빨리, 반장할 수 있는 그런 본인을 찾아서 다음에 좀 다른 것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.